문화가 있는 날 시간이 없어서 못 즐긴다고? 문민이시 있잖아. 한 달이 즐거워지는 하루,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1분 동안 확실하게 알려줄게. 문민이 스타트. 2023년 연초부터 의외의 성적을 거둔 만화 영화가 있다? 그래 슬램덩크. 슬자랄 브론즈부터 플래까지 모두가 한 방에 즐길 수 있는 슬덩 소개 문민이 씨 한 방에 알려줄게. 슬램덩크는 1993년 첫 방영된 스포츠 만화로 고교 농구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보였고 매력있는 캐릭터가 뒤편으로 갈수록 많이 등장하며 각 캐릭터마다 팬덤을 형성한 유명 애니메이션이야. 주인공 파워포워드 빨간머리 강백호부터 고릴라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골밑 중앙에서 블록킹을 맡고 있는 센터 주장 최치수, 3점 슛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슈팅가드 정대만, 팀의 전술 담당 포인트가드 송태석, 그리고 꽃미남으로 여성 팬 몰이를 했던 스몰포워드 서태웅까지 5명의 불꽃 남자들과 함께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는 경기 내용은 지금의 20대, 30대, 40대 대통합을 이뤄내기에 충분했지.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농구 만화가 이렇게 인기냐고? 인터넷이 없던 세상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아날로그 추억이 바로 슬램덩크 만화책이래. 그래서 완전판, 리마스터판, 소장판 등등 만화책도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가장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는 연령대는 농구붐을 경험한 3, 40대인데 슬램덩크를 영화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애정 담긴 후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 만화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3040 X세대가 흥행을 주도하고 10대 학생들은 물론 20대 여성들도 함께 열광하고 있는 슬램덩크 신드롬. 너희도 예전에 좋아하던 문화생활이 있어? 이번 기회에 예전에 좋아했던 나만의 문화생활을 다시 찾아보는 건 어떨까?